Times. 네, 몇 년 만에 스피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피어 지금 저희가 2019년에 하고 처음 하는 거더라고요. 3년 만에 스피어가 돌아왔습니다. 야, 코로나 전에 하고.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잘 지내셨대요? 네,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스피어 사장님이랑 오랜만에 또 통화를 하셨다고. 네. 네, 뭐 이 신제품에 대해서 뭐 사장님의 전언 같은 게 있었나요? 잘해달랍니다. 아, 잘해달래요? 네. 잘 만드셔야지 뭐 우리한테 잘해달래. 근데 첫인상이 참 좋네요. 이게 헤드도 좀 바뀌었고요. 그러네요. 네. 약간 좀 범용성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들이 좀 보여요. 이거는, 뭐 픽업의 구성이라든가. 네. 이거는 싱글 전환인데요. 네. 네. 그리고 이게 험이고 이게 싱글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트래블 블리드 서킷이랑 뭐 이런 오.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스피어의 좀 과격함보다는. 네. 조금 여러 장르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용성에 좀 포커스를 맞춘 그런 느낌이 드는 모델이에요. 자, 스피어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아주 오랜만에 복습입니다. 스피어 2019년도에 했던 것들이 지금 저희가 이만큼 남아있는데요. 다 2019년이거든요. RD150V 모델 30만원짜리. 이게 창과 방패 중 항상 창이 이김. 정말 스피어는 맨날 이런 식이야. 네, 9.0, 8.0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글래디우스. 예. 이름도 맨날 이렇게 줘. 예. 글래디우스 HT 홀로 모델. 예. 이거는 배거나 진 이길 때도 창을 사용합니다. 반주 뚫고 나 홀로 간다. 네, 이렇게 해서 홀로. 8.5, 8.5. 네. 그다음에 SSV 홀로는 멀티 스피어. 네. 저는 SSV 상상 이상으로 부드럽다. 아, 부드럽다. 네, 9.0, 8.5 이렇게 나오고요. 아니, 한 줄평 보는 재미가 있네. 얘는 아방가르드 홀로 22세기 스피어. 저는 홀로 쭉쭉 간다. 네, 9.0, 8.5. 네. 네, 그리고 글래디우스 B 카멜레온 모델 355,000원짜리였는데요. 이게 여성 검투사. 카멜레온에 저는 그 앞에 CHAM만 갖고 와서 참한 글라디우스. 네. 이렇게 드렸고요. 8.5, 8.5. 그리고 RT 할로우 S. 아. 약간 무뎌진 창. 저는 대나무로 맞아도 아픕니다. 죽창이라고 우리가 막 그래서. 그 다음에 RT 할로우 H 모델이 두툼하게 썬 토마호크 스테이크. 저는 할로우보단 험버커. 네. RD250A 모델, 뭐 이게 가장 또 유명한 모델. 네. 중에 하나죠. 네. 375,000원. RD250이요, 영원하라. 네. 저가형 레스폴의 자존심. 네. 19.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형이랑 같이 했던 게 또 있네요. 네. 스피어의 아방가르드 36만원짜리 스피어 RPG 게임 버전. 네. 교형씨는 반전 기타. 네. 저는 블라인드 테스트의 장점. 9.5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재밌네요. 기본적으로 약간 좀 무서운 느낌의 한 줄평이. 네. 굉장히 많았죠. 이게 지금까지 어떤 스피어 이미지이기도 했고, 실제로 스피어는 다른 기타를 치다가 스피어 리뷰할 때 느끼는 게 일단 출력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범용성이 좀 덜 느껴지는 거에 일조를 하는 게 볼륨이 너무 커버리니까. 커요. 이게 그냥 게임 부스터 같은 느낌으로 기타 자체가 그걸 밀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디테일이 어떻게 보면은 또 상대적으로 성장이 좀 떨어지죠.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 기타는 애초에 그냥 이 본세 자체가. 예. 그런 기조화에서 조금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스펙. 예. 살펴볼게요. 예. 기대됩니다. 가격은 375,000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99.5cm, 무게는 3.71kg, 두께는 44+2mm입니다. 12프렛 뒷뚜레는 79mm이고요. 네, 바디는 아메리칸 엘더 사용되어 있네요. 4개는 캐나디안 하드 메이플 렉이고요. 헤드머신은 스피어 다이캐스팅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 재질은 뭐 정확하진 않은데 뭐 터스크 블랙 터스크 아닐까요? 네네. 여기 스펙표에 안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대충 이렇게 저희 눈대중으로. 네.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너트 너비도 한 41.7 정도. 네. 저희가 재본 결과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판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결반 지름도 저희가 본 결과 한 12인치 305mm가 아닐까 예상을 해보는데 로즈우드예요? 이게 로즈우드가 굉장히 두껍게 올라갔잖아요. 라즈우드 이렇게. 네.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여기 밑에 이제 그 메이플이랑 조합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걸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혹은 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된 거를 이제 그 슬라브 플랫 라미네이티드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로즈우드 블록을 얹었어요. 블록 라미네이티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이만큼 두꺼워요. 그렇죠. 로즈우드 센터 블록이다 이 정도면.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로즈우드를 아주 낭낭하게 쓰셨어요. 예. 네,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네. 프렛이고요. 픽업은 스피어 SL 커스텀 싱글 코일 네. 두 개랑 험버커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픽업 스플릿 토글이 있고요. 5의 픽업 셀렉터, 트래블 블리드 서킷입니다. 브릿지는 스피어의 SDC1 테일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지금 뭐 완전 픽스드인가요? 아닙니다. 아 되는 거죠? 네, 트레몰로가 되는 거죠? 네, 생긴 게 좀 픽스드 같은 게네. 자, 뭐 팬더 앰프고요. 좋다. 어이, 스피어가 짰네요. 몇 단이에요 지금? 4단이군요. 네. 이거 미들 픽업이 세팅이 잘 돼 있네요. 2단이고요. 험버커랑 미들 오 좋다 오랜만에 자 마샬로 바꿨고요 험버커 험버커랑 싱글이요 굿 이야 듀얼리스트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진 기존의 스피어와는 확실히 사운드 기조의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만 네. 그렇다고 완전히 팝적으로 라이트해진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스피어의 그 무게감이 네. 있기는 있죠. 네. 좀 무섭잖아 이제. 그렇죠. 그치, 그치. 훅 들어오네. 이거지 그냥? 이것도. 꽉 차네요. 야, 레드라 이거.
어우. 옛날보다 조금 덜 공격적이긴 하네요. 예, 그래도 확실히 떨어졌어요. 뭐 글라디에이터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샬 게인 또 험버커로. 싱글로 해봐야 되겠다. 어우 쎄, 어우 쎄, 많이 쎕니다. 쎄네요, 쎄기는. 자, 이건 또 뭔가 공간 싱글로 놓고 사, 2단. 그러니까 이런 예쁜 소리가 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해요. 네. 좋다 이거. 오, 2톤 좋네요. 확실한데요? 네. 너무 확실하다. 역시 스피어는 스피어다. 스피어다. 뭐,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로즈우드 두께 때문에 또 이렇게 지난가 싶기도 하고요. 네. 로즈우드를 요새 로즈우드가 잘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걸 이렇게 두껍게 썰어주나? 예. 네. 그 뭔가 그런 느낌 같아요. 왜 그 잘 아는 실장님이 있는 참치집에 네, 약간 마감 시간에 가는데 손님 별로 없을 때 확 이왕 녹여놓은 거 그냥 너 다 먹어라 이러면서 네, 고급 부위 막 썰어주는 막 그런 느낌. 아,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반주물 쳐서 한번. 예. 나가자니까. 재밌네요. 2인조 밴드 15년 차인데 이거 이렇게 얘가 있어야 돼. 3인조, 네. 3인조. 네. 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좀 가벼워졌는데요. 전체적으로 300 영화 보셨죠? 스파르타.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던지는 활이 그때 당시에 그 제일 가벼웠답니다. 그래서 스파르탄 스피어 드리겠습니다. 스파르탄 스피어. 네. 네, 조금 가벼워졌지만 역시 창은 창이다. 창, 네. 범용성이 생겼지만 그냥 창인데 여러 군데 찌르는 거다. 네, 네. 네. 그런 느낌. 저는 그래서 그 어쨌든 그런 스트랩 형태의 범용성을 가져오면서도 스피어의 정체성은 잘 보존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스피어 토캐스터. 스피어 토캐스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처음이죠? 네, 스피어는 처음으로 스쿼드를 돌려보는 거예요. 네. 19년도에 나오고 지금 처음 나온 거라. 네, 선생님 사운드 25, 네.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6. 아주 높게 나왔네요. 아주 높게 나왔네. 네. 이거...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3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74.5. 네, 잘 나왔네요. 어, 잘 나왔네. 그렇습니다. 이 30만원대 기타가 70점 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네, 뭐 또 범용성, 가성비, 범용성 이런 부분에서 잘 나왔습니다. 74.5 좋은 점수가 뭐, 나왔네요. 그나마 평을 하자면 이게 싱글 전환 이 밸런스 좋고요. 네. 픽업 밸런스가 참 좋고 맞아요. 적당히 힘이 빠져서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편의성 점수를 좀 높게 준 게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스피어식 범용 기타, 네. 스피어가 재해석한 범용 기타 이런 느낌이고요. 요즘 뭐 여전히 스피어 다워요. 네. 네. 그거 힘듭니다. 늘 이 넉넉하게 아낌없이 주는 네, 이렇게 예. 양 많은 브랜드가 잘 없어요. 네. 정말 그 잘 아는 실장님이 참치 팍팍 썰어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의 기타. 이거 초보 분들 그냥 이거 다 사시면 되겠네요. 뭐 메탈서부터 블루스까지 뭐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범용성이 아주 좋아요. 네. 그 어떤 빈티지 스트렛의 그 카랑카랑한 싱글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하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좀 세죠. 네. 네, 그 느낌이 아니라면은 뭐 충분히 입문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비닐을 구겨지는 소리를 우리가 좀 기준으로 삼잖아요. 타이어 구겨지는 소리. 아, 정확합니다. 네. 맞아요. 뭐가 구겨지는데 타이어야. 아, 그러네. 네, 네 딱입니다. 네. 좋아요. 타이어 구겨지는 소리. 네, SST 250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도 또 스피어 모델, 뭐 유명 모델들 많이 있잖아요. 네, 기존에 뭐. 있었던 것들 뭐 리바이벌도 한번 준비해보고 네, 스쿼드로 최대한 많이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저 재밌는 악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